미디어 오토.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남 채널입니다. 즐겨보는 자동차 전문 채널 중에 하나인 미디어 오토에서 그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주변에 뭐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뭐 영상이나 사진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관련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딱 보는 순간 저도 이제 자동차를 타면서 그리고 바이크를 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방지턱 없나? 이 방지턱은 왜 이렇게 높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은 뭐 고발 안 당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진으로 제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보도 할 겸, 물론 제 영상도 만들고, 아침부터 방지턱을 찾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일단은 미디어 오토에서 올려준 그 방지턱의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규정에 맞춰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높이를 측정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일부 자료를 넘겨드리고, 그리고 제 영상의 컨텐츠도 간단하게 제작하면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 도로보다는 이런 그 골목 쪽에 주택가 있는 이면 도로에 있는 방지턱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잠깐 주차를 좀 하고 도로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안전 조끼. 제가 측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차하고 막대기를 가져왔습니다.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곳을 이렇게 재고, 이런 식으로 높이를 측정하겠습니다. 오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방지턱부터 측정해 보죠. 원래대로라면 여기 있는 뭐이 높이부터 측정해야 되겠지만, 이미 아스팔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낮은 부위, 여기가 가장 저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고점입니다. 지금 약 6.6cm.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방지턱 요거하고, 저 앞에 있는 저 방지턱 두 개는 지금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완만하게 잘돼 있어요, 여기는. 그냥 뭐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약간 울렁거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최근에 했기 때문에 또 거의 또 완벽할 수 있다고 볼수 있죠. 다른 오래된 도로에 있는 방지턱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미디어 오토. 이번에는 좀 다른 사례를 하나 발견해 가지고, 이런 것도 어떻게 자료에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목에서 메인 도로에 진입하는 그 사이에 인도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방지턱,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골목이 있고 여기가 메인 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거나 메인 도로에서 이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한 보조 인도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방지턱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번 높이를 잴 건데, 이거는 별도로 높이 잴 것도 없어요. 여기가 지금 이 연속 높이 고대이기 때문에 이 연속 높이를 재면 되겠습니다. 뭐 바닥이 여기지만 이 연속이 한 20cm가 넘네요. 20cm가 넘습니다. 최소한 이런 형태의 도로는 20cm 이상의 최고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고, 이쪽에 있는 메인 도로와 골목의 이 높이와 메인 도로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또 재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센치야? 한 7cm 정도 되네요. 7cm 정도. 7cm 정도 되고, 지금은 26cm인데, 골목길을 기준으로는 7cm 정도가 된 걸로 봐서는, 그래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높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거 찾아가 보죠. 또 좋은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아우! 색상이나 높이를 측정하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 한번 재보도록 하죠. 최 고점에서 8cm 정도, 7.58. 요거는 생각보다 높아 보이는데 7.58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디어 오토에서 올려주신 것처럼 몇 미터짜리 어떤 방지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기준에 뭐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관리가 잘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측정하기가 좀 곤란한데, 도로 자체가 가운데가 가장 뿔뚝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옆이 가라앉은 형태라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색 상태나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거, 이런 거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과속방지턱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이 골목에서만 딱 봐도 여기에서 보이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상 되고 뒤로도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골목에만 여섯 개가 보입니다. 시야에 있는 것만 여섯 개가 보여요. 자, 요거 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여기가 이제 고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7 정도 찍히는데 오차 감안해서 한 7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 오토. 평상시에는 겁나게 많이 보이던 방지턱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동인천에 있는 자유공원까지 왔습니다. 한번 높이 한번 재보려고요. 길이 좀 겁나게 길어. 자, 측정하기 좋죠. 얘는 그냥 요 정도가 딱 고점입니다. 지금 8, 오차 감안해서 7.5. 높이는 생각보다 높아 보이는데 7.5로 보이고, 좁은 도로에서는 3.5m라고 했으니까 60cm 정도의 그 보폭이라고 감안했을 때 둘, 셋, 넷, 다섯 개 반, 6, 5, 30, 3m, 30cm 정도 되는 것 같고, 방지턱을 새로 깔을 때의 문제, 그런 게 지금 완전히 보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 턱 보이시죠? 턱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여기서 빵 새로 올라오는 덧방 친 이런 방지턱, 요런 게 진짜 굉장히 문제예요. 요거 세게 때려버립니다. 이런 거 거의 뭐 돌 밟고 가는 수준, 이런 거, 턱 이런 거. 여기는 뭐 정상 사이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올라와서 고점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방지턱. 진입 쪽 부분이 잘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방지턱이었죠, 조금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한 개의 방지턱 더 촬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높아 보여. 높아 보이는데 7, 8, 8, 8, 8. 오차 감안하면 7.5. 네, 안녕하세요. 6m 미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미디어 오토. 아침부터 돌아다니면서 몇몇 군데의 방지턱의 사이즈를 재봤습니다. 보통 뭐 한 보폭에 60cm라고 봤을 때 3.5m 이내의 방지턱들이 대부분이었고, 특이하게도 뭐 편도 1차로, 그러니까 골목 같은 길에서 3.5m 간격의 방지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그 폭 6m 이하의 도로에서 대부분 3.5m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았고, 편도 1차선 도로의 경우 3.5m 기준이 대부분 만족했지만 진입부터 탈출까지 긴 그런 방지턱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방지턱이 가장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규정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있는 것도 약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바이크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하면서 그냥 편안했던 방지턱의 기준은 뭐 폭이나 높이 이런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입을 할 때부터 무슨 거친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방지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기존의 방지턱을 깎아내거나 기존의 방지턱 위에다가 덧방을 치듯이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경우 부드러운 방지턱을 만들지 못해서 들어갈 때부터 진입부터 꽝 찍고 또 탈출할 때 쿵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지, 그 방지턱의 길이나 높이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다는 사실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점부터 가장 고점에 다다르는 그런 각도 자체가 굉장히 완만하다면 높이나 길이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바이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타면서 느끼는 것은, 그 우려했던 바와 같이 굉장히 그 순식간에 도색이 잘 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여서 갑자기 방지턱을 만났을 때 닥칠 수 있는 그런 위해 요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대형 바이크를 타고 저배기량 바이크, 작은 바이크를 탈 때 두 가지를 굳이 비교하자면, 저배기량 바이크 같은 경우는 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딱 닥쳤을 때 너무 세게 부닥쳐서 핸들이 털리거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고,
대형 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바이크라는 그 특성상 속도나 그 다음에 무게 그리고 자동차와는 달리 조금 차체 자체가 짧기 때문에 조금 빨리 올라가고 빨리 떨어지고 뭐 이런 충격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그런 것도 안전을 조금 위협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안전도 마찬가지지만 기계적으로 쇼바나 어떤 특정 부위를 망가뜨린다거나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는 좀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방지턱이었다는 것,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뭐 더 많은 자료의 확보나 더 많은 더 디테일한 조사 같은 경우는 미디어 오토에서 올라오는 그런 후기와 조사 자료, 영상을 조금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평상시에 뭐 방지턱에 대한 그런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것을 영상으로 만든다는 그 생각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채널의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가 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기회에 바이크를 타면서 아니면 자동차를 타면서 방지턱과 관련된 이야기나 아니면은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